그림이란 내 삶이야. 노골적이지. 아유, 이게 힘이 생기고 즐겁잖아. 힘이 생겨, 이걸 보면. 아유, 늙지 말아야겠다. 이거 진짜 재밌어. 여기 남면 용할이 사는 정옥선입니다. 잘 그리는 건 아니고 그냥 보기에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지. 아이고, 선생님들은 못 쫓아가지. 젊은 사람들은 더잘 그려. 잘 그려 아주. 내가 17년도에 사고가 났었거든. 교통사고. 그래, 병원에 갔는데, 병원에 프랜카드 같은 것도 있고, 뭐, 그러잖아. 그런데다 뭐 그림 그려서 놓는 것도 있더라고. 그런 거 그냥 끄적대면서 그려본 거고.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있는 병실에 아줌마들, 뭐 간호하는 양반들이, 아, 이게 첫 솜씨가 아니라 그러면서. 그런 데서 자꾸 힘을 얻으니까 자꾸 하고 싶더라고. 18년도 한 7월 달서인가, 8월 달인가, 그때서부터. 이제 이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제가 선생님을 소개해줘서, 근데 그림 그린 게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그래. 그리고 스케치북을 갖다 비키니까는, 그때 이제 그게 입학시험이겠지. 그린 것 같아. 오란도를 아주 저기 뻔을 떠서 주시더라고. 그거 그려가지고 첫 작품을 가서 우수상을 탔어.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지. 기분이 뭐 날라갈 것 같은데, 딸이 있기에 표가 나지 뭐. 없어봐. 암만 내가 그리고 암만 쓰고 뭐 암만 저런 걸 해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. 내가 잘났어, 쟤안 났더라면. 행복해요. 아주 즐거워. 내 표정이 180도로 바뀌는 것 같아. 자연히 웃음이 나와. 요렇게 하면, 야, 이거 재밌다 하고. 19년 11월 3일 날인가 2일 날인가 전시를 했는데,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라고. 우리 선생님이, 아니 무슨 그새 전시를 하셔요? 그러면서 그래. 아니 난 몰라, 우리 딸이 헌데 뭘 가져오려는지, 나 웃음 뭐야, 나 웃기진 않을런지 몰라. 그랬더니 뭐더라. 그때 열심히 했지 뭐.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놀라더라고. 작품 이렇게 많이 그리신 줄 몰랐다고. 전시를 했는데 괜찮게 한것 같아. 즐거웠어. 내가 이걸 그려가지고 집안 카톡에다 올리잖아. 우리 작은 며느리가 어머니 그 카톡에 올렸는데 그 해바라기 져주셔요 그러더라고. 그래, 그 소리를 들으니까, 아, 어떻게 너만 주냐. 다 줘야지. 다섯 놈의 걸다 그렸지. 그, 아, 이거 욕심인데, 이렇게 그려서 개인전 한번더 하고 싶어. 꿈이 생겼어. 우리 애들이, 아, 엄마 이거 한번 개인전 더 했으면 애들도 바랄 것 같고, 그래서. 그거는 이제 장담은 못하고, 뚜렷하게 내가 하겠다는 장담은 못하고, 그럴 각오는 이제 가지고 있지. 한번 해보자 하고.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.